최고차는 예수가 1인 4참수야. F가 4차. 근데 G는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그럴 때 F 합성 G가 실수 전체에서 2개 도함수를 갖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F'E를 구하래. 아, 여러분 당황스럽잖아요. 2개 도함수를 갖는다. 이 말이. 지금 현재로서는 F는 뭐야? 4차 함수니까 F를 계속 미분해도 다 미분이 가능하죠. 근데 G라는 함수를 보니까 절대값이 많으니 이 G라는 함수가 뭔가 첨점이 있는 형태, 뾰족점이 있을 거잖아. 뾰족점이 있으면 좌우에서의 미분 개수가 달라요. 오케이? 다르더라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또 미분한 도함수가 또 미분이 가능하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4차 함수를 결정하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솔직히. 자, 다시 천천히. 지금 보통은 합성 함수잖아요.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어떤 거야? x는 a에서 g가 미분 가능하고 x는 어디에서? ga에서 f가 미분 가능하면 f 합성 g가 미분 가능해요. x는 a에서. 근데 우리는 얘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야? 다시 얘가 미분 가능 안 한데 G가 F가 미분 가능 안 하지만 합성이 미분 가능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고. 무슨 말인지 얘가? 요 경우에만 가능하고 얘가 미분 가능하고 얘가 미분 불가능하면 얘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냐?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명제로 봤을 때 이 경우가 참이고 이 가정 중에 뭔가 하나가 혹은 둘 다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하면 얘는 미분이 불가능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야.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이게 도함수를 갖는다라고 하니까 H는 뭐다?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이거의 대우인, 힘들다. 얘가 뭐야? F 합성 G가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X는 A에서 G가 미분이 안 되거나 X는 GA에서 뭐가? F가 미분이 안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지? F란 함수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요. 왜? 미분이 다 가능하지. 결과적으로 G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일 때가 뭐다?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고요. 그럼 여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인 요 지점을 잘 찾아서 이거가 여기에서 뭐가? 합성이 미분 가능하게 만들면 되는 형태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그러니까 지금 2개 도함수 존재한다 하니까 일단 1개 도함수가 존재한다. 한번 미분 가능하다를 해석하고 있는 거야. 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서밖에 없어? 여기서는 G에서밖에 없다는 거야. G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얘가 미분이 불가능하면 G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그럼 G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면 얘가 미분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얘는 불가능하고 얘는 가능해서 합쳐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단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H'X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걸 찾으려고 해.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요거의 대우명제인 합성이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어느 점? G라는 함수, 여기 있는 요 함수 있잖아요. G라는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얘가 미분이 불가능할 수는 있다고.
그렇지만 그게 없다라는 거.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F를 갖고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할 거는 뭐냐? 이 G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F를 갖고서 미분 가능하게, 합성이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고. 또 이계 도함수도 마찬가지야. 이계 도함수인 경우도 뭐라? 여기를 프라임으로 보면 되잖아. 오케이. 이계 도함수가 가능하는 경우도 뭐야? 결과적으로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이계 도함수가 가능하게 만들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할 일은 아무 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명제를 잘 확인해요. 수업 시간에도 했고 한 거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도 없게 되려면 G가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데 얘는 불가능하니 왜? 다 다음 함수는 미분 가능.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자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G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읍시다. 거기서 어떻게 한다? 확인하자 이거야. 자. 내가 말을 해도 참 잘했는데 나는 뭔가 동호 반복을 하고 뭔가 다른 말 한 것 않고 제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긴가민가 할 거야.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 G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얘가 미분 가능하게 하고 얘가 두 번 미분 가능하게 하자. 요 얘기다. 그래서 일단 GX의 그림을 그리자. 자, GX의 그림을 그리면요. 얘는 절대값이니 얘가 1을 지나고 절대가 없으면 여기서 위로 두 칸 갔으니까 3을 가고요. 여기는 밑으로 마이너스 1까지 가잖아. 근데 이 뭐나 이거는 미안해 말을 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전체 절대값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1이야 1. 1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려지는 그림이에요. 이건 그대로 있고 또 말아 올려지고. 그럼 우리는 어느 점에서 해야 돼? 이게 G니까 일단은 요 점에서 해야 된다고. 요 점도 가능하고 일단 요 점에서 뭐다? G가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확인을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음수 쪽에서는 얘를 보면 사인은 커야 1, 작아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야? 음수 쪽에는 마이너스 사인 x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사인 x 요 그림 대충 그리고 사인 x 그림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사인 x는 이렇게 가는 거지. 얘를 위로 한 칸을 올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건 안 내려간다고. 이쪽 편은 할 필요가 없어. 지금 G 그림을 그리는데 아 여기가 자 보면 다시 뭐냐면 3이 아니고 2로 가잖아요. 이렇게. 오여여 그렇다. 네.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아우 잠깐만. 아 이거 참 당황스럽네. 이렇게 2를 향해 가요. 2에서 내려왔다가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가 예에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이계도함수 존재하려면 1계도함수 존재하고 2계도함수 존재하니까 미분이 가능해야만 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점에서 여기 G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합성이 미분 가능하게끔 G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이계 도함수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는 됐지? 자,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뭔데? 요 점에서 첨점이잖아. 미분 불가능. 요 점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을 위해, 아니, 나를 위해. X가 0에서 잘 보면 0보다 큰 쪽을 봐요. 0보다 큰 쪽은 얘는 뭐냐? 요 0보다 큰 쪽은 2 sin 2x 더하기 1이야. 0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돼?
1 빼기 2 sin x예요. 0에서. 그 다음에 g하고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면 얘가 0 되는 거니까 얼마? sin2x가 마이너스 2분의 1 돼. 그럼 2x가 얼마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은 6분의 7파야. 2파에다 6분의 7 혹은 6분의 11파. 근데 여기가 6분의 7. 파이니까 x를 얼마냐? 11분의 7파예요. 요 점이 11분의 7파. 아, 맞나? 6분의 12분의 7파. 왜 11분이냐? 12지. 이게 수능 킬러 문제를 조금 변형한 거 해가지고 어려워. 여기도 얼마가 있겠지? 11이니까 얘가 12분의 11파인가 이렇게 돼. 근데 우리는 관심은 여기서만 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 x가 12분의 7파이보다 크면은 위에 마라 올려졌으니까 저게 마이너스 2 사인 2x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자. x가 12분의 7파이보다가 작으면 그대로야. 2 사인 2x 더하기 1이에요. 무슨 그래프? 그래서 지금 G 그래프 그렸다.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가 미분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이게 도함수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미분을 해. 일단 h를 미분하면 f를 미분해서 g를 넣고 g를 미분해요. 요거야. 요 상태에서 여기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따라 오른쪽의 그래프와 왼쪽의 그래프에 따라 이 모양이 미분이 달라지는데 같게 만들기 위해서 F를 조절해야 돼요. 자, 뭐라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자, X는 0을 잘 봐. 그럼 X가 0인데 X가 양수에서 0 부분이면 이 그래프를 따라가. 그럼 여기서 얘 미분하면 뭐예요? 얘 미분하면 4 코사인 2x가 g 프라임이야. 요때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g 프라임이고. 따라서 여기에 0을 넣어봐. g0은 얼마야? g0은 여기에 1이니까 f 프라임 1이라고. 그다음 g 프라임 0은 양수 쪽에서 가니까 여기에 0 넣어야 되니까 뭐야? 4예요. 오른쪽에서 가면은 오른쪽에서 가면 얘가 f 프라임 1은 맞아. 근데 여기에다가 미분해서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라고요. 얘가 좌우에서 다르면 미분이 불가능한 첨점이잖아. 근데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다? 자, f 프라임 1이 0이면 되죠. 요건 하나 찾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2분의 12분의 7파에서도 똑같이 해보라고. x가 요건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요. 12분의 7파이보다가 큰 쪽에서는 f 프라임이고 그때 g는 어차피 0이니까 0이고 g 프라임 x니까 g 프라임 12분의 7파이니까 얘가 큰 쪽이니까 요거 미분해야 되네. 요거 미분하면 2니까요. 마이너스 4 코사인 2x고 얘는 4 코사인 2x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보다 큰 쪽에 12분의 7파이를 넣으면 6분의 7파이잖아. 6분의 7파이. 어우, 힘들다. 코사인 6분의 7파이는 2분의 루트 3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요건 어차피 똑같고요. 요거보다 작은 쪽, 여기서. 여기에 미분했을 때는 또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그냥 똑같이, 어떻게 돼? 여기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얘가 같으려면 얘가 분명히 다르잖아, 부호가. 근데 얘가 꼭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f' 0는 0이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왔어. 잘 보시면은 우리 몇 개를 찾아야 되는지 봐.
최고차의 계수가 4차인 함수인데 그러면 뭐지? x4제곱 그 다음 ax3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니까 몇 개? 4개나 찾아야 된다고. 식이 4개. 그런데 구하라는 게 f'2니까 뭐냐? 4차 미분한 몇 차? 3차인데 최고차항은 뭐야? 4란 거 아니까? 3차, 2차, 1차 상수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한 거를 구하니까 식이 3개가 필요해. 그럼 지금 몇 개 찾았어? 2개를 찾았다고요. 2개. 그 다음 어디에서 찾아야 돼? 이게 도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0에서 또 하자고. 0과 요 둘을 하는데 일단 0에서 일단 해야지. 0에서 뾰족하니까. 그러면 이 식이 있잖아. 이 식을 또 미분해. 자, 미분하면 h2'x는 뭐예요? f2'gx 또 미분하니까 g'x의 요거 제곱이고 줄일까? 더하기 뒷미분하니까 f'gx g2'x예요. 요거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 그럼 x가 양수일 때 한번 해봐.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요 얘기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럼 0을 집어넣으면 h2'0은 f2'g0 g'0의 제곱. 힘들다. f'g0 g2'0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용하면 여기는 1이에요. 1. 얘는 1이잖아.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f'1이 얼마야? 0이기 때문에 이 뒤쪽은 안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 이 0보다 클 때든 작을 때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 여기 넣으니까 f 두 번 미분의 1, g'0이 얼마? g'0은 양수 쪽이니까 여기에 0 넣으니까 4잖아요. 그럼 4제곱이지. 하고 뒤에는 0. 2. 0보다 조금 작은 데서는 똑같이 하면 요건 어차피 0인 건 맞으니까 f2'1 곱하기 여기에 0 넣으면 밑에 작은 거니까 여기에 0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요. 근데 얘가 같아야 되면 뭐야? 여기가 4하고 16이니까 요 같으려면 힘들다. f2'1이 0이다 라는 결론을 내서 이제 원하는 거 식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끝나는 거야. 근데 궁금해서 12분의 7파에서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혹시나 조건이 한 개 더 나오는지 한번 해본 거야.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걸로 식이 3개 나왔으니까. 그래 해보니까 x가 12분의 7파일 때는 그럼 여기 집어넣어봐. 12분의 7파에 넣으면 뭐죠? 여기 0이잖아. 그래서 f 두 번 미분 0이에요. 여기에 넣으면 g' 12분의 7파이니까 여기에 12분의 7파이 넣는 거다. 6분의 7파이잖아. 그러면 6분의 7파이 2분의 루트 3에 마이너스니까 2루트 3이야. 얘 제곱이고. 여기에는 넣으면 얼마냐? 얘 넣은 것은 0인 게 확인이 됐지. 여기에 넣으면은 f'g의 12분의 것이는 0이라는 거니까 0이니까 f'0은 0이니까 이런 둘 다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음수가 아니고 12분의 7파이보다 큰 쪽은 똑같이 f 두 번 미분의 0이 되고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서 제곱을 하니까 여기 넣나 여기 넣나 같아서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결론은 이게 세 개. 오케이. 그 다음에 f'x는 뭔데? 3차함수야.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주고 싶어. 미분을 해서 뭘 넣는 걸 구하래.
2 넣는 것을 구하래. 미분에서 2 넣는 것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3차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 3차항의 계수가 얼마? 4죠? 왜냐하면 4차잖아. 4차를 미분하면 3차고 4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문제였으니까. 자, 여기서 팁이야, 팁. 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은 F 프라임X가 계수가 4차야. 근데 여기 보면 주어진 게 F 프라임 1, F 2 프라임 1, F 프라임 0가 0이니까 1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F 프라임X가 3차인데 3차의 계수는 알잖아. 4라고. 4, 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여러분도 좀 써라. 수능 문제나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이게 적용이 돼. 굳이 X에 대한 3차로 만들지 말고 뭐에 대한? X-1에 대한 3차로 만들 수가 있어요. P, X-1의 제곱, Q, X-1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2 넣으라는 문제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근데 잘 보면 1 넣으면 얼마야? 0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가 0이에요. 연립방정식을 안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넣으면? 미분해서 1 넣으면 0이다라. 얘를 미분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얘가 0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자, 미분하면. 12의 x-1의 제곱 더하기 2p의 x-1 더하기 q잖아. 여기에 1 넣으면 0이니까 q가 0이잖아, 이렇게. 형.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요 두 개를 갖고서 p 값만 아는 요 문제로 바뀌어진 거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어? 0 넣었을 때 0이다라는 거에서 0 집어넣으면 0은 0 넣으면 마이너스 4고요. 0 넣으면 p잖아. 그래서 p는 4예요. 그래서 f'x는 요 식이 나와. 그 다음에 뭘 구하래? f'2를 구하라니까 f'2는 2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1. 그러니까 8이 아마 답이 맞을 것 같은데 몰라,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요거 요 세 개를 찾아야 한다. 세 개를 찾더라도 연립방정식 푸다가 너무 힘드니까 1이 많네. x-1에 대한 다항식을 고치면 계수들이 아주 깔끔히 나온다는 거. 얘를 4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c 놓고 집어넣다가는 연립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서 산수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요 팁은 좀 알고 있자고. 아, 힘들었지? 자, 다시. 여러분 또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당신은 0에서 안 하고 0보다 큰 쪽에서 하고 0보다 작은 쪽에서 하느냐? 그거는 이 함수가 미분을 했을 때는 다 어떤 몇 번 미분해도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러면 미분 정의대로 리미트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그거를 답지도 요구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 따라가면 기울기가 양이고 여기는 음이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0 돼야 된다라고 f'1이 0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초에 내가 설명했는 거 여러분 잘 이해 갈지 모르지만 합성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것을 해석을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면 이거부터 출발하지. 그러니까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 x는 a에서 여기서는 g가 미분 가능하고 GA에서 F가 미분 가능하면 합성함수 F합성G가 미분 가능하다에 대우를 써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 미분이 불가능한 후보를 찾는 거잖아. 어느 점? G가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G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찾아서 그때도 미분이 다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 앞에 최초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잘 이해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난 최선을 다해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오케이.